마찬가지로 네. 예, 분평동 바르게 살기 예,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께 꽃심기 봉사 나왔습니다. 네. 먼저 제가 꽃심어 이제 아, 잘 컸어요. 네. 그렇게 내머진데 나이인데서 심어서. 예, 예. 그 항상 이렇게 가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지요. 예, 꽃들도 다 싱싱하고. 예. 지금 우리가 예, 오늘은 이렇게 흙이나 이런 거 용토를 안 가져왔어요. 예, 요번에는 스킨. 이 스킨 답서스 저 위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저게 오랫동안 잘 살고 있어요. 예, 아주 그냥 관리도 잘 하시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 이런 스킨 이거 한번 어떻겠나 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예. 예. 이 스킨이 실내에서 아주 잘 살아요. 예. 예, 실내 밖에서는 못 사는 거니까 꼭 실내에서 기르시고 얘는 제일 좋은 자리가 주방 근처예요. 부엌. 예, 부엌 근처가 얘는 제일 좋아요. 얘가 일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런 데다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항이나 이런 데다 길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가 놓고 흙을 한번 털어 볼게요. 그 지난달에 했던 카네이션은 꽃 많이 보셨어요? 네. 힘겼어요. 네. 조금 큰 데다 힘겼어. 아이고 잘하셨네. 아주 엄나무. 얘가 이 스킨은 그 물에다 빠르게. 얘는 천남성 혹시 아세요? 시골에 약재로다가 쓰는 천남성, 예, 천남성과에 속해요 얘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그게 있네. 예, 그러니까 얘는 천남성이가 사이 원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저기 사람이 드셨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애완동물에는 이제 조금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가능한 한 안 뜯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다 제거했잖아요. 얘를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모아서 우리 지금 여기는 이렇게 컵에다가 넣을게요. 탁월하게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습기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그러니까 흙에다 심었을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과습되면 죽지만은 물에다가만 길러서는 과습돼서 죽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 그렇죠? 이렇게 흙이 있으면은 물을 많이 주면은 과습이 돼 뿌리가 썩어요. 이게 흙에서 부유물이 나와갖고 썩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순수하게 물로만 길렀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식물들이 참 좋은 게 얘들은 뿌리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적이 됐을 때는 얘들이 그 물도 정화도 시켜요. 그리고 불에옥잠이나 이런 것 같이. 하셔도 돼요. 스킨? 예. 직접 그분만 해가 가면 스킨이라고 하죠. 스킨.
얼굴에 바르는 스킨. 우리 얼굴에 스킨 로션. 아, 스킨. 예, 얘 이름은 스킨이에요. 그래도 이름은 아는 게 낫잖아, 그렇죠? 네. 네, 이름은 그래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가가지고 이거 스킨이야 하셔요. 그러면 어머, 어우 공부 잘했네. 이렇게 하나만 길러도 괜찮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 개 심어대고 하나씩 이렇게 쭉 심어놔도 예뻐요. 집에 왜 먹고 버린 물병 같은 거 있죠? 물병에다 이렇게 물 해갖고 이렇게 쭉 꽂아놔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만큼 자라는 거니까. 하나만 심어놔도 가재가 벗어요? 네. 네, 네, 벌어요. 이거 요즘에는 저긴데 옛날에는 왜 우리 어머님들 집안에 그냥 다 굴려놨잖아. 한 10m까지도 돌리고 그랬었어요. 천장 다 덮어요. 네. 하나가 불 끼워갖고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요거 한쪽 갖고도 계속 순이, 잘만 키우면 순이 계속 뻗어나. 그래요? 물에서만도 잘 먹어요. 물에서만도 잘 먹어요. 비벼 안 줘도 물만 먹고 잘 먹어요. 그래 저렇게 화분에 큰 데다 치고 나야 저렇게 큰다. 요즘 왜 그 강아지들 반려동물 많이 하잖아, 그렇죠? 반려동물 하잖아요. 그 반려식물로다가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식물이 스킨이에요. 그래서 한 푹씩 심어도 되는 게? 예. 아까 이렇게 한 푹씩 심어도 돼. 그리고 얘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줄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고구마 순 생각하면 돼요. 고구마 순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네. 기다려서. 예. 그러니까 요거 화분 하나면은 그냥 집안 전체가 그냥 푸르게 기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어려워하지만 보고 이제 요번에는 그렇게 하셔요. 예. 얘는 뭐 꽃을 보는 것보다도 얘는 잎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잎에 얘가 푸른 녹색 부분이 많아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 저항 능력도 아주 탁월하고 우리 몸에 아주 좋게 되니까는 그렇게 기르세요. 예, 오늘은 뭐 여기 보충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색깔이 나중에 허물거나 해갖고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 됐을 때는 그냥 집에 아니면은 이렇게 영양제 조그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싼 거 그런 거 그냥 1-200원짜리 그런 거 하나만 이렇게 타주시면은 1년 동안 또 괜찮아져요. 어디에요? 아 주셔도 돼요. 근데 비료를 그러니까 원유용으로 나온 거는 코팅된 거는 주셔도 괜찮은데 네, 논밭에 쓰는 비료 있죠? 네. 그거는 바로 주시면은 얘들이 뿌리가 녹아내려요.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비료를 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거기서 좀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비료를 그 비료를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여기다가 타. 네, 여기다가 조금만 타서 네, 조금만 이만큼만 타갖고 놨다가 하룻밤을 보내요. 하룻밤을 보내면은 얘가 이제 가스가 나가잖아. 그 비료 가스가 가스가 나간 다음에 주시면 돼. 갖다 놨더니 얼마나 잘 펴. 네, 비료 가스가 나가기 전에 이걸 주면은 뿌리가 다 녹아 내려서 안 돼요. 우리가 꼭 가스가 나간 다음에 물을 주시면 돼.